모험가, 도전가, 마라토너,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도전가입니다. 네. 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작가님 이제 책 보니까 네.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미라클 모닝과 한국형 미라클 모닝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명사가 돼버렸어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6가지 습관, 나를 구원한다고 해서, 뭐, 확언, 식악화, 명상, 독서, 쓰기, 뭐, 운동, 이렇게 6가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원래부터 미라클 모닝이 있었던 나라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 박정희 씨, 그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는 5시부터 일어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때부터 새벽종,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때 그 새마을 운동을 한 그 박사님이요. 정말 무조건 그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을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어떤 행동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원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강이라는 게 원래는 정말 물이 거의 없고 사람들에게 수영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변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한강의 기적은 원래부터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할 엘로드라는 사람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이름을 만들었지만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우리나라의 원래 그 기적은 이미 미라클 모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국형 미라클 모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좀 일어날 때 자신이 원하는 꿈에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아주 너무너무 설레고 개운하고 행복한 상태로 일어나는 그런 그 습관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기적의 1초 습관 그 책에서 8가지 습관, 그 한국형 미라클 모닝은 8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우리 한국 미라클 모닝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그 기존의 과거의 습관하고 달리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도 전 세계의 의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8가지 한국형 미라클 모닝의 각 항목들이 어떤 건지만 자, 한번 간단히. 미라클즈라는 말은 기적이란 뜻이잖아요.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 S, 여러 개라고 해서 미라클즈라고 해서 M은 메디테이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초라도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이렇게 명상. 그 다음에 I는 이매진이라고 해서 저의 꿈을 상상하는 거죠. 우리 이건복 선생님도 계속해서 성장 일기를 통해서 많은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들이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꿈을 시각화하는 거,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락 A는 그 리드, 독서하는 거.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 허겁지겁 출근하는 것보다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 책에 있는 그냥 이 표지 한번 1초 딱 이렇게 읽고 아, 기적. 오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1초 동안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라고 이렇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를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활자를 이렇게 정독을 해야지만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책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런 그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드는 독서고 미라클즈의 L, 그다음 A는 어펌이라고 해서 긍정 확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그 내면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확언이에요. 확언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최면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난할수 없어. 아, 오늘 아침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아침이 계속해서 괴로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감사, 이걸 외치면서 일어나면, 삶이 감사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감사를 하면 불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1초를 바꾸는 거죠. 감사. 이렇게 해서 확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언어로 우주에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확언. 확신을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도 계속, 난왜 이럴까?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확언이에요. 근데 이건 부정확언이죠. 근데 긍정확언은, 아, 난할수 있어.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1초 안에. 난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확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든지 이게 깨어있는 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학원하고 부정학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85%는 어제의 생각을 반복하고 그중에서 7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약간 바뀌지 않는 원인이 네. 이 확언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대화.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차가 막히는데 와서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나는 이렇게 인터뷰할 거야 라는 네. 거를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고 딱 확언을 하면서 나는 어딜 가든 그러니까 이렇게 확언 저는 영어를 좀 해서 이렇게 항상 하는 거죠. 뭐 나는 뭐 I stay calm and at peace. 나는 stay calm and at peace. Calm, 평화롭고 and 네. at peace, 평화롭다. In the face of change. 네. 그러니까 변화의 face, 국면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 이게 자동이에요. 1초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차를 운전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마음이 평온한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의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 확언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1초 만에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affirm, 긍정확언하고 C는 clea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좀 괴롭거나 좀 어지러우면 주변이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딱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이렇게 종이하고 펜을 들고 있으면요. 뭔가 명상 상태가 돼요. 그래서 clean이라는 거는 clear,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좀 정리하지만 주변 환경을 약간 좀 잡동사니가 많으면 그걸 좀 이렇게 세워놓거나 정렬을 했거나 주변에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다면 이렇게 버리는 이런 정리 정도는요, 되게 마음 공부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클린은 청소하기, 그래서 L은 배우기, learn 배우기예요. 그래서 네. 아침에 저희 성장 읽기도 있고 뭐 세바시도 있고 성장 문답도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보다 먼저 성장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을 네. 1분이라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디오 캐스트나 뭐 팟캐스트나 그런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런 거 오디오북 그다음에 성장 읽기 이런 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1초만 바꾸래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네. 사람들이 좀 인식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 E는 exercise라고 해서 운동학인데 우리가 운동은 너무 사람들이 무슨 마라톤을 뛰어야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혼자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구가 얼마나 그쵸, 많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저기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 운동하기를 그런 어떤 걸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점프도 한번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점핑 잭을 할 수 있고 좀 이게 걸을 수도 있고 뭐 네. 산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운동 그다음 S는 스크롤이라고 해가지고 쓰기 쓰는데 약간 낙서하듯이 막 휘갈기듯이 왜냐면 우리가 글을 쓰려고 그러면 작가가 쓰려고 그러면 어디 막 연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낙서하듯이 오늘 아침에 무슨 뭘 할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꺼내는 거예요. 그럼 낙서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낙서를 할 때마다 부부부부부부 부자가 된다는 그 부에 대한 낙서를 할 때도 부부부부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확언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낙서를 할 때도 부부부부 근데 결국에는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종이에다 네. 쓰는 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듯이 무엇이든지 쓰는 거예요. 꼭 글이 뭐 책을 쓰고 뭐 이렇게 뭐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우리가 뇌하고 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어디에다 종이에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명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 8가지를 한 가지 하면 좋은데 8가지를 다 돌리는데 8초예요 솔직히 8초예요 근데 네. 이거를 아침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낮에 어떤 시간이 되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럼 바로 적어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다? 아니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막 지금 막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호흡이 가빠요. 그러면 약간 호흡해보자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 자리에서 다시 평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배우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그 성장함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성장함 사람들이나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를 너무 빨리 체험할 수 있어요. 8가지 들어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일반인 보통 이제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숨막히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뭐 아. 너무 가짓수도 많고 아 그래요? 네, 할 것도 많아서 할 것도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 하시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뭔가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게. 그럼요. 네, 혹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죠.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2016년에 네. 와, 삶이 1월 달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둘째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너무 네. 불안하고 그다음 네. 밤마다 야식을 먹고 밤늦게 네. 자고 그냥 쓸데없이 밤늦게 자고 일단은 먼저 건강이 이상해 온 거예요. 네. 자고 일어나면 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니까 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자체를 안 했죠. 그러니까 책은 원래 좀 읽기는 했지만 이렇게 뭐 다양하게 책을 읽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네. 그래서 이제 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게 몸에서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저는 이제 그게 민감하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딱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라클 모닝이었죠. 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네. 자세가 달라지면 네. 그러니까 8가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독서만 해도 얼마만 근데 제가 네. 독서만 해보기도 했고 네. 운동만 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네. 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로웠을 때는 이렇게 책에 보니까는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면 된대네. 그리고 뭐 이렇게 명상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다음에 뭐 세미나도 하는 거 알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그날 아침에 책을 읽고 아침에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서 딱 이걸 8개를 다 돌려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평화가 온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신기한 거죠. 기존에 맛봤던 그 아침의 그 평화로움하고 다른 네. 거예요. 아침에 그 괴로움, 지옥 같은 거죠. 네. 약간 일어날 때. 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완전히 너무 달라져서 네. 안 되겠다. 이거를 하면은 왠지 평생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 인터넷 카페죠? 네네.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습관이라는 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누가 날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분도 이제 아, 좋을 것 같아 해서 딱 두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일어났는데 시간이 아침이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막 그 선물 주는 느낌 있죠? 네.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 진짜. 그러고 나서 20분 일찍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그랬더니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쓰다 보니까 뭘 쓰다 보니까 내 꿈이 작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를 네. 그만두고 이제 작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작가? 그럼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뭐 부자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안 했던 걸 하는 거죠. 네. 기존에 안 했던 네. 거. 그러면서 막 뭔가를 찾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작가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작가들을 많이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시가 됐는데 꿈을 막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4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3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부족한 거죠. 그래서 3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시간이 하루가 48시간처럼 이렇게 운행이 되면서 네.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막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같이 달리면 같이 달리시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미라클 문이라는 딱 책을 읽고 나서
딱 읽자마자 딱 바로 변하신 거예요? 그 운명의 책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책이 있어요. 저는 네. 이 미라클 모닝 전에 치유라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라는 그 책에 육아할 때 되게 힘들 때 네. 되게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그 과거의 습관대로 사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무의식대로 그대로 저희 아이를 키웠던 거죠. 네. 그때 루이스 A의 치유책을 읽고 완전히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학원을 따라 쓰면서 네. 조금 긍정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잡동사니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재활용 트럭을 재활용 트럭이요? 재활용 트럭을 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어떤 막 그 신혼 그 가구가 앤티크 그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네. 부대찍 보면 이제 네. 앤티크 있잖아요. 막 근데 별로 저는 그런 걸 그러니까는 좋아서 바로크 가구에서 그걸 샀는데 그게 별로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트럭에다가 뭐 이렇게 자전거도 안 타는데 뭐 이렇게 자전거 새 것도 막 다 싫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모든 거 소니 막 오디오 이런 거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잡동사니를 버리니까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영화 같은 주택에서 네. 살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 잡동사니를 버리면 삶에 없던 큰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실은 물건을 막 껴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그 물건이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되게 좋은 물건으로 채워야 된다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네. 책을 좋아하니까 책으로만 다 버리고 책으로만 그래서 이제 그때 버릴 때에도 아이들 동화책 이런 거는 남겨뒀어요.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책을 읽어서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변화가 아직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하고 운명의 책이 나타나요.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살만하고 이게 재밌잖아요. 네. SNS 보면 뭐 영화 다 보고 근데 이제 정말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책이 나타나거나 어떤 계기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켈리치 네. 회장님이 웰띵킹이라는 그 네.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분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게가 이제 답시 그쪽에 네. 한성실업이 있어요. 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공순이들이 막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 네. 공장 지대였거든요. 아파트 없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자기 친구 영숙이랑 같이 야학을 그러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뭔가 행동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그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셨는데, 궁금하다. 분명히 나처럼 네.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책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에 보니까, 그 한성실업에서 공부를 이렇게 좀 잘하면 야학을 보내준다고 네. 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 이제 학교까지 보내준다고 해서 이제 학비 대주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밤 12시까지 친구랑 공부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난방도 없고 그냥 휩싸요. 네. 뭐 네. 이불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공순이들이 이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야학하는 대로 이제 가면서 거기서 공장에서 그런 백설기 빵을 줬나 봐요. 그때 유행했대요. 네. 근데 그 백설기 빵을 그 친구 옆에서 이제 차 타고 있는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그 백설기 빵을 먹었다가 기도에 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옆에서 죽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옆에서 같이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우리 공부해서 정말 한번 성공해보자 이랬는데 친구가 옆에서 죽은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당장 이곳을 떠나자. 그래서 답심리를 떠나요. 저는 그때 거기 살고 있는데 이분은 떠났어요. 네. 어디로? 파리로. 왜냐하면 한성실업이 또 약간 그런 거 올포유 같은 거 요즘 네. 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파리로 떠나요. 그냥 이분도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이미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어서 간 게 아니라 네. 이미 거기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좀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책을 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시 시골을 가거나 엄마 있는 데 가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랬는데 이분은 안 되겠다. 약간 패션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이분의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파리로 가는 거죠. 프랑스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의 지금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가버리면 네. 새로운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성장 읽기에 온 것도 약간 저한테 네.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긍정 부정이 있는데 긍정은 야 그냥 원래
지금 가면 좋아. 근데 부정은 야, 뭐 그, 거기 가 그냥 그러고 네. 살아. 이렇게 막 끌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하자 이게 돼야 되는데 저항에 부딪히면 대부분 그냥 원래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면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네. 딱 직감이 왔을 때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삶이 크게 바뀌어요. 아... 작가님은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책 한 권을 드라마틱하게 변했잖아요. 네. 이제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많죠.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저항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네. 내가 하겠다는 그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이런 저항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막 술 먹자고 나와서 네. 이제 막 저를 꼬드기거나. 그다음 가족이 아, 빨리 나 이제 돌봐달라고. 그쵸. 그렇게 저항이 와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제 생명이 이제 네. 좀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평생 하겠다고 이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2016년 3월 3일에 네. 이거 평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제가 루이세이의 그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 책에서도 네. 그 전 세계 치유사인 그 루이세이도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성공하는 사람을 이걸 통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100%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확언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시각화하라고 그러고 운동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로빈 샤르마라는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저도 2012년에 이걸 읽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나사나 그다음 코카콜라나 그 페드엑스 같은 그런 엄청난 유명한 기업의 네. 기업 컨설턴트인데 강연자인데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해요. 변호사인데 갑자기 변호 엄청 똑똑하니까는 변호 스케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법정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막 비대해지고 그리고 그 이제 의사가 이 일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심장이 정지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은 페라리 팔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원래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The Monk Who Sold His Ferrari라고 해서 페라리를 네. 팔은 그 멍크, 그 승려라는 네. 뜻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엄청 거구였는데, 그 히말라야 가가지고, 이 미라클 모닝 습관을 실천하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네. 20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자기 같이 법률 사무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릴 거예요. 재산이 그리고 다 처분하고. 네. 그래서 히말라야 가가지고 네.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의식은 3500년부터 고대 지식이다. 네. 네가 가서 이걸 습관을 실천한 거를 전 세계에 알려라. 근데 그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2012년에.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일어나봤어요. 새벽에. 네. 그런데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눈 오는데 그 실업대 교정을 한번 갔는데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포기를 해버렸죠. 근데 그때 뭘 했냐면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죠. 나와서 운동, 산책한 거.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운동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해봤더니 이걸 다 돌려봤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네.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 9시에 3시에서 일어나는 그 중간에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뭐 병에 네. 걸리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상황이 와도 다 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가도 시차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라클 문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은 사실 네. 그 미라클 문의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아침의 기분은 전날 밤에 결정된다 하는 그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특정 시간에 일어나는 걸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강요하지 않죠. 네. 근데 그런데 왜 작가님은 왜 새벽 3시였어요? 왜냐면 꿈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 소풍 날에 아침에 네. 잠이 안 오잖아요. 네. 빨리 일어나서. 네. 그거예요.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처음부터 새벽 3시였던 거예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그 저기 6시부터 네. 한번 딱 해본 거죠. 6시부터 네. 20분 네. 조금씩 늘린 다음에 5시, 4시, 3시. 근데 네. 3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네. 책이 3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책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있잖아요. 마이클 싱어의 들리는 된다 책 읽어보셨어요? 네. 그 사람이 갑자기 책에서 자기는 새벽 3시에 명상한다고 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말도 안 돼 그냥 갔어요. 그 명상센터를. 네. 갔는데 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기한 걸 또 이제 얻어온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라클 모닝을 하는구나,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 새벽에 명상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새벽 5시면 다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제가 약간 시각화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아...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3시도 약간 시간이 약간 이른 게 아니라 막 네. 사람들 다 깨어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시고 막 요가하시고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네. 이제 오프라 윈프리 이런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히말라야 선지자나 어떤 마하리시, 요기 이런 사람들한테 네. 다 전부 다 이렇게 스승의 어떤 코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수많은 땅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명상센터를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요. 그 꾸띠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명상 할 수 있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거 명상센터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면 그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셔서 네. 뭘 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딱 3시, 네. 2시간 동안 좀 명상해요. 2시간 동안 명상하세요? 그냥? 네. 그러면 명상 앉아서 그냥 네, 하시는 거죠? 네.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 유튜브 같은 거 틀어서 그러니까 외국 명상 유튜브 네. 네. 근데 외국 유튜브가 좀 잠깐 잘 들어와서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2시간 동안 제가 텅 비어져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제 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뭔가 하고 싶은 거가 네. 느낌, 그 장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있다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부터 5시까지 명상을 하시고 네. 5시부터는 뭐? 5시부터 이제 독서하는 거죠. 독서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책을 내서 이제 쓰는 거, 책 있죠. 네. 학원 쓰고 뭐 간절히 원하는 거 그다음에 네. 쓰기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이제 뭐 네. 일어나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5시 반이나 6시 되면 이제 저희 남편도 출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도 네. 이런 습관을 실천해서 수석 부장이 되고 승진이 또 너무 잘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운동 가요. 아, 남편분도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아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기적 1초 습관 원고 쓰고 있을 때 좀 네. 교정 좀 봐라 해서 교정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그랬더니 책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제 좀 아신 거죠. 일찍 그러면서 이제 막 승진도 되고 네. 막 연봉도 더 높아지고 막 사람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10km 뛰를 아침에 일어나서 뛰기 10분 하고 네. 회사에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네. 미라클 모닝을 하셔서 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말을 어떻게 다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기자예요. 근데 네. 이분들이 뭔가 그 독일에 있는 네. 그 북페어에 네. 그 자기의 시를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번역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 해서 번역을 해서 도와줘서 네. 이제 국립 도서관에 그런 어떤 시집이 이제 제가 좀 더 드릴 건데 네. 그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네. 태국에 있다. 네. 거길 찾아가 봐라 해서 네. 아장가나라는 아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깨달은 분. 네. 근데 거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아, 진짜요? 모두 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거기 태국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애들 뭐 학교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이제는 책을 봐서 이제 미라클 모닝 하니까 내 네. 꿈이 그거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력이 완전히 그 터보가 엔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 3시가 자꾸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거잖아요. 그 신기하죠. 그런데 네. 제가 새벽 3시에 저만 일어난지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새벽 3시 그래요? 15분에 일어나서 네. 저는 몰랐는데 아산병원에 네. 가니까 그분이 네. 새벽 6시에 저기 네. 저 본사로 출근할 때 뛰어갔더만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이나 했더니 네. 달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간신문 보면서 네. 글 보고 항상 그 명상을 하고 다들 그러시잖아 CEO들은 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이걸 그러니까는 성공을 한 사람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비유하자면 약간 이건희 회장은 약간 좀 아프셨잖아요 말년에 네, 네. 근데 이분은 약간 좀
밤낮이 바뀌셔가지고 상상만 아, 하셔가지고 약간 몸의 건강까지 책임하려면 이걸 다 돌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아까 고대지식 얘기했잖아요. 네. 그 로빈 샤르마가 정말 건강하게 와서 지금도 지금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완전히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도 이제 지금 5AM 클럽이라고 네. 해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니까 가장 건강해요. 근데 솔직히 새벽 5시가 가장 건강한 시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실험한 결과 네. 새벽 3시,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황금 그 호르몬이 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네. 시간에. 근데 진짜예요. 그때 딱 4시간만 자도요. 피로가 다 풀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시간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약간 의식과 잠재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피로회복이 아니라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났는데 막 개꿈 꿨다잖아요. 근데 새벽 네. 3시에 일어나면 꿈을 하나도 안 꿔요. 왜냐하면 그때는 푹 자는 시간이니까 꿈을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안 좋은 창조가. 네. 근데 만약에 일어나서 좀 뒤숭숭한 꿈을 꾸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 기분이요? 뭐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작을 안 좋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꿈을 안 꾸고 딱 이렇게 일어나서 명상 상태에서 고요한 평화로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좋은 확언을 하는 게 전부 다 현실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새벽 3시. 그럼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빌 게이츠도 그랬고 김미경 그 강사님도 그랬고 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냐? 네. 이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네. 그 시간,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없으면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네. 뭐 하월드 슐츠, 네. 그 이제 스타벅스 회장이나 네. 모든 그런 뭐 펩시콜라 이런 CEO,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네. 잡스 이런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했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창조의 숫자예요. 네. 우주 수비하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76은 3월 3일 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3월 3일이라는 사람도 치유자의 좀 사명이 있어서 아까 루이스 에이가 네. 치유 있는 그대로 나의 사랑하라 그 책이 저한테 와닿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나한테 오기로 운명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루이스 에이 그 번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출판하고 있고 스타라이트 회사하고 그 다음에 캠 미라클 모닝 회사 이거 지금 출판사를 두 개 운영하면서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루이스 에이를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 세계 5천만 부를 팔았거든요. 네. 그 치유책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메시지 확언을 들으면 사람들이 치유돼요. 암도 치유되고. 그래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제 책들에 다 있어요. 변화! 20권의 책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만 쓴 게 아니라 네. 작가들 양성하고 네. 시인이면 시를 써라 해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근데 루이스 에이가 그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한 거죠. 어떤 제 마음의 스승 같은 분들. 네. 아 이제 새벽 3시를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거 안 돼요. 네. 새벽 3시가 아니라 네. 1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 말했을 때 기분이 숭숭하다 뭔가 꿈이 네. 있을 때 딱 1초 돌리는 거예요. 아니야. 난 오늘 멋진 일이 일어날 네, 거야. 네. 오늘 이공복 선생님 만나면서 와 신기한 일이 있을 거야. 그 중간 과정이 아무리 뭔가 뭐 교통이 네. 막히고 뭐 이런 거 있어도 네. 결과를 상상하는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 1초 1초가 약간 터닝포인트 같은 그렇죠. 생각을 또 바꿔주는 왜냐하면 생각이 시간. 모든 걸 창조한다고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초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이 1초 습관을 하나하나 쌓여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어렸을 때 자기가 책에서 이제 우주 이런 걸 얻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책을 좋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네. 그 엄마가 어마어마한 슈퍼 모델이거든요.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긍정 확언을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마어마한 아이야. 네. 칭찬해 준 거죠. 계속 긍정. 그다음에 그 타이거 우즈 그 네. 아버지는요 이 잠재 의식을 알아가지고 그 5살 때부터 테이프를 녹음한 거예요 긍정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세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 의식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려면 1초를 수천 번 이렇게 계속해서 확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잠재 의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속 틀어주면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5살 때부터 이런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네.
아, 저녁에 자기 전에 들려주는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할 엘로드도 그렇고 여기도 얘기하지만 자기 전에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또 미라클 모닝을 해요. 어떻게? 이 8가지 졸리는 거죠. 감사했던 거 쓰고 네. 그거 몇 초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 책 한 권에 있는 메시지 하나 읽고 네. 그 다음 내일은 어떤 뭐 만날 거 이렇게 하면서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침에. 아침이 되게 상쾌한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네, 거는. 그러니까 네. 새벽 3시라고 얘기했는데 새벽 네. 3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미라클모닝 카페는 3시부터 7시까지 내가 적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패턴이 다 다르니까 5시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6시에 인정하는 네. 사람도 있고 7시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솔직히 어떤 그 단체에서 리더는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리더의 에너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 맞습니다. 리더가 꿀꿀 자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렐루드랑 저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네. 새벽 3시에 일어난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흔치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되게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 계속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네. 이걸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시라도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습관은 쉽지가 않아요. 드리는 게 어렵다고 강조하잖아요. 한번 드리기만 하면 좋은데 언제라든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그쵸. 원래대로 백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우리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이제 다투거든요. 네. 하나는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생명, 하나는 나를 계속 방해하는 그 생명이 움직여 에고라는 생명. 네. 그걸 말하고 해요. 네. 제가 좀 너무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럼 이제 이걸 작가님 말씀 듣고 네. 아, 나도 미라클 모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실천 방법. 실천 방법은 일단 이 기적 1초 습관 책을 읽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네.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떤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네. 연구 결과나 제가 이 책을 6년 동안 실험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6년 동안 실험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세하게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풍요로움, 네. 돈 이런 거 목표 같은 걸 맨날 적으면서 보니까 네. 그런 목표 달성, 그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아이들 뭐 합격,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면서도 책을 냈잖아요. 시각화에 대한 네.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명문대에 합격시키길 바라면 그 명문대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거 보면서 네. 아이가 안 되는데 그냥 붙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이도 네. 일단은 합격증을 미리 써놨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쉽게 네. 합격이 되고 그러니까는 일이 되게 쉽게 흘러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흐름이잖아요. 네, 우주의 그쵸, 흐름은 그쵸. 그냥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막 네. 어렵게 막 이렇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의식의 바꿈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뭐 지금까지 좀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분이 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8가지 얘기했지만 네. 책이에요. 책이에요. 일단 그 여기 넥스트 리딩에서도 강조했듯이 네. 자기한테 맞는 책 있잖아요. 맞습니다. 활자를 읽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활자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의식이 바뀐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글자를 썼다는 건 약간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서 약간 좀 현실화시키는 게 있어요. 물질화시키는 네.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읽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서 약간 니체 얘기했지만 니체도 8시간 동안 걸었잖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8시간 동안 걸으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니체의 말 철학자가 되려면 그냥 노인들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8시간 정도를 걸으면 한 몇 킬로가 되냐면 한 하루에 20킬로가 돼요. 20킬로를 맨날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내면에서 그쵸. 메시지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맨날 네. 맨날 죽을 때까지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네. 살면서 그 메시지들이 네. 긍정적이고 건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걷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왜? 차가 다 대다다 주고 그다음에
걸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에 뭐 1초라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지만 네.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 먹고도 회사에서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다 떨고 그래도 좋지만 주변에 녹지를 좀 걷는다든지 그래서 네. 우리 카페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낮에 헬스클럽을 막 두 개 끊어놓는 거죠. 아침에 갔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 갔다가 밥 먹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약간 좀 피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면증이 없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9시에서 3시에 일어나면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졸리니까. 그렇죠. 불면증이 있으면 아침 일찍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불면증이라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걱정. 그걸 위해서는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독서하고 운동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약간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 또 약간 친구같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작가나 네. 이런 네. 글 쓴 사람이. 그러니까 독서하고 운동 이런 거 명상도 좋지만 그것들 가장 빨리 바뀌는 방법이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부터 다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만 원, 2만 원 안에 그 사람들의 성공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이 말은 네. 자기가 안 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공 습관을 만든 자기가 존경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IT 계열인데 아까 저 치유 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안 맞죠. 그러니까 그쵸, IT 그쵸. 계열의 유명한 사람 뭐 스티브 네. 잡스나 네. 이런 그 사람이 읽었던 만약에 요가난다의 뭐 이런 그런 자서전이라든지 네. 그럼 그걸 읽으면 약간 우리 아시는 분 중에 또 헬스클럽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동물만 먹었으니까 약간 몸만 든다고 막 계란 하루에 30개 먹고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채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어마무시한 어떤 결과를 내는데 이런 좋은 것들을 이제 그 기계한테 다 뺏긴 거죠. 스마트폰 기계에다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이제 명상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상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상하면 일단은 네. 우리가 생각으로 꽉 채 있잖아요, 의식이. 네. 그러면 이게 생각이 탁, 다 끊기면서 사라지면 네. 그 자리에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려면 약간 좀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호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의식하면서 계속 그거 호흡한다는 것만 의식하게 되면 약간 네.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에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막는 그 저항이 없어지면서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딱 느껴져요. 그러면 그 여기에도 이렇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이것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거. 그 책에도 쓰셨잖아요. 지금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네, 일. 네. 독서, 네. 운동 이런 네. 거, 시간 계획, 그다음 네. 꿈, 그다음 네. 미래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네. 이런 생각을 알아보고 이런 걸 사람들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니까 그냥 이제 삶의 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이건복 선생님 만나러 갈걸. 그때 이 책 한번 읽어볼걸.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내가 오늘을 생애 마지막 날이면 난 뭘 후회할까? 난 뭘 안 한 네. 걸 후회할까? 그 선택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인 3종 경대를 할 때 약간 우리 둘째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주말에 이제 경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꼭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야 되겠냐? 네.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거 도전 안 해서 이거 후회할 것 같아. 그냥 큰애를 데리고 갔어요. 통영에 이제 경기가 열리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아이가 엄마라서 그 아이가 나의 꿈을 발목을 잡았다. 그럼 네. 저는 평생을 후회하겠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기인데 이제 대회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애가 저를 따라가면서 그런 올림픽 선수들이 그 철인 3점 경기에서 하면서 그걸 보니까 애가 완전히 공부 안 하던 애인데 중학교 때 꼴찌였는데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학과에 장학금 받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만약 그때 당시 제가 아이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해서 만약에 제 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철인 3점 경기 를 도전하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 자신한테 엄청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그냥 했는데, 그리고 되게 어려운 코스인데 제가 무모하게 도전한 거거든요. 약간 좀 되게 무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배움이라는 거에서 온 거죠. 이제 세바시 같은 거 2017년에 보면서 이런 걸 도전했던 분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라고, 심장이 떨리면 가슴이 떨리거든요. 막 두근두근거려요. 막 어떤 이성을 봤을 때이 사람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걸 봤는데 내가 막 어떤 연인을 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려. 그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철인삼정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마라톤을 풀코스를 여러 번 뛰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철인삼정은 꼭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거 죽기 전에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하자는 어떤 그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남자 그룹이 있었고, 우리는 한강을 건너고 막 계속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자전거도. 전 자전거도 못 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제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막 5급 공무원들 이렇게 강연, 지도자들 강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지방 5급 공무원이면 어마어마한 그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꿈 적으라 부르면 전부 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마라톤 하프 뛰어보기, 전원주택 짓기, 어떤 지금 하는 일과 달리 의식을 높이는 자기 진짜 장하가 얘기하는 걸다 적으세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 뭐 이런 거, 꿈들, 그런 거다 적으세요. 버킷리스트.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적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좀 도전하시고 하시는 분들만 이뤄내시고요. 나머지는 약간 이게 공무원이니까 이제 이런 습관에 적어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나라에서 이제 자기계발비로 나오니까 앉아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내면 한켠에는 이런 가슴 떨리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전국에 이제 막 자전거 이렇게 막 무전여행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무전여행이니까 이렇게 집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설거지 해주고서 밥얻어 먹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너희 같은 꿈이 있었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자전거 타고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럼 후회하지 않고 해서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죠, 떠나야 그렇죠. 되겠다. 지금 가야 되겠다. 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예요? 태양 보기. 바다 보기. 그 다음에 지금 가족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 하기. 그거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맨날 하고 사니까 지금 이 순간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걸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안할 때는 편지 써가지고 뭐 감사 쓰고 뭐 이러니까는 어떤 에너지를 남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람한테 나누고, 이게 기증도 하고, 막 책을 이렇게 쓰면 막 홀트 이런데, 미혼모, 아동복지 이런 장애인들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막 다들 그런 사람은 모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 사람들은 세 가지 때문에 일을 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일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걸림없이 자유롭게, 만약에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이 시간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가 있으기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그런 어떤 준호야 대표나 그런 어떤 성공한 엄청나게 정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와, 이게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때 어떻게 했어요? 막 누군 험담하고도 하고 막 이제 안주 씹어서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책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려면 절대 그런 걸 보고 다 까먹으니까, 지금 권복, 복을 권하고 계시니까 권복 선생님께서. 근데 그분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어떤 엄청난 목표, 그러니까 엄청난 목표 중에서 이 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목표를 얘기하면 제 꿈입니다. 엄작가님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어디 무슨 우주에 가서 얘기할래? 뭐 이러면서 이제 비꼬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루어보신 분, 뭔가 이렇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활자 중독에 돼 있다는 거예요. 활자 중독.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독서를 강조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책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더 안 읽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더 기회죠. 기회예요. 기회인데 저는 그래서 출판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기회를 아이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시니까 이제 의식을 높이는 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그거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시크릿이나 이제 뭐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을 보면 이제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한때 엄청난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 실제 다 이루어져. 그거는 100%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루어져. 왜? 네가 상상하는 게 부정이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어.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럼 그거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기가 계속 상상했잖아요.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이 걸리든 뭐든 쉬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만두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간절히 바래서 그렇게 아이가 꼴찌였는데 자기가 최대 입시를 그러니까 누가 저는 그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꿈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뭐 이렇게 알아봐서 자기가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고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삶. 그래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 때문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 아이들한테 너 이거 가. 너 변호사 해. 그쵸. 너 이거 해. 그쵸.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불행하겠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의 진화를 아까 만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변호사인데 학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 재밌어요? 그 어떤 분이 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야 너 교장이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3시가 뭐예요? 잠을 안 자요. 맞습니다. 그건 맞죠. 아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아, 내가 뭐 예를 들어 백만장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 난 백만장자 되고 싶어 이렇게 상상만 하면 되느냐? 돼요. 그거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만장자가 정말로 되고 싶다고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돈 들어와요. 왜? 우주에서는 1원하고 10억하고요. 100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의식으로 다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우주에서 딱 그 에너지를 다 차단시켜버려요. 주방으로 갔는데 우주라는 주방으로 갔는데 주변에 누가 안 된다 하면 잠재의식이 커트되잖아요. 그럼 그때 0%라도 뭔가 끼어들면 안 돼요. 순금에서 조금만 그러면 24K가 되듯이 절대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켈리 체인님하고 뭐 김성원 씨 이런 분들 저도 잘 알지만 이런 분들의 그 생각은요 100% 순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 없이 무조건 상상해서 행동하니까 0%의 어떤 잠재의식에 아 0.0001%의 잠재의식에 생각, 사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좀 이렇게 더디 가도 되고 싶다라고 상상한 사람은 돼요. 어느 순간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돼요. 반드시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학원도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이제 학원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책들 쭉 보면은 이걸 뭐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 중요해요. 뭐 과거형에 뭐 되게 중요해요. 말이 많잖아요. 완료형 아니야 무조건 현재. 한번 그런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죠.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재산을 모을 것이다. 뭐 will이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어느 부분에다 던져놔버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순간에 이룰 수도 있거든요. 더 빨리 던기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그러면 더 많이 사회에다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미래에다 던져놔요? 근데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부유해요. 증거 찾아봐요. 왜냐하면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시계 차고 있잖아요. 소니 마이크 있잖아요. 이런 거 스튜디오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질로 많이 있는 거 그거 불에다가 저기 우리가 저게 지진 나면 다 없어지는 건 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이책은 그냥 화제 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쵸. 그 진짜의 부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포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부자의 증거가 나타나요. 네. 나는 그래도 집이 있지. 비를 피할 수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아, 그치. 집이 있는 거니까 뭐.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별 집에서 살아도 그런 걸 비교하지 않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부유한 나라거든요. 그쵸, 부유한 나라죠.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네. 행복하지 않은 습관. 네. 남하고 비교해요. 네. 남이 몇 평수가 높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안 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니까 질투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질투라는 화거는요, 굉장히 안 좋은 화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의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거 할 때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부자를 질투하죠. 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부유해지고 싶어.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네.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서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 여행 네. 못 가.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라고 부처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강연을 했는데 이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제주도에서 굴농사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연 뭐 월 2천, 3천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로. 네. 그래서 막 밤마다 인스타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네. 그런데 이제 강연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줌 강연을 오셨어요. 근데 아니 이게 잘 되는데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아, 저는 이제 이렇게 귤 농사를 지어서 인스타도 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10만 원짜리 백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1000만 원짜리 백은 못 사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어렸을 네. 때 꿈이 그렇게 갖고 싶다 그러면 가지면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아까 화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의식이 높으신 분들 전부 다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화건밖에 없어요.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남의 돕고 나누고 이런 의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나만 이렇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화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럴 거야. I can, he can, she can, 그 다음 we c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면 이건복 선생님도 부자가 되고 이건복 선생님의 여자친구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평범 그러니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사는 게 이제 화건인데 네. 만약에 이걸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기적인 어떤 화건이 있잖아요. 그건 약간 좀 더디게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평화롭다. 뭐 이렇게 나는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나는 오늘 기쁨으로 뭐 하루를 맞이한다. 나는 오늘 하루 설렌다. 뭐 이런 식으로 화건을 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 책에 화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제가 또 가져왔나? 아, 네. 그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글이라는 건 어떤 글일까요? 자기 성찰하는 거. 자기 성찰하는 거. 그래서 왜 네.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 보세요. 네. 우리가 물질적인 분은 아까 제가 말했죠. 불타거나 그 지진 났을 때 싹 사라져요. 네. 그럼 어떻게 물질. 어떤 성공의 단계가 오면 끌어당기는 법칙을 알아서 네. 그냥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짐에 내가 오버웰럼드. 그렇죠. 이게 무게가 어떻게 돼요? 눌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쵸. 어떻게 이걸 나눠줘야 돼요? 네. 그럼 그거 나눠주는 방법이 뭐예요? 글을 써서 그 방법을 나눠주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왜냐면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많죠. 왜? 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로 뛰어왔는데 이게 저 다가 아니거든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나 정신이 더 그쵸, 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는요. 네. 이거를 안 하면요. 자기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물질을 다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수명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게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책을 내거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돼요. 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 글에 좀 구체적인 예시는 혹시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글의 예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법인데 이제 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를 이런 들어서 거. 이런 거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무 페이지 A4 용지를 펴요. 네. A4 용지 한 세 장을 펴서요. 네. 아무 떠올리는 생각을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일기 안 쓰는 사람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기라는 건 뭐예요?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화났던 사람, 직원들 네. 막 하는 사람 막 욕도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프리라이팅이라고 네. 하는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A4 용지 세 장에다가 그냥 아침부터 막 적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일주일 습관 이걸 읽고 나서 이제 막 감명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세 장 쓰려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한 줄. 오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 줄만 써보는 거죠. 그리고는 낙서를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작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 줄만 쓰자. 이 카페에다가 무조건 세 줄만 쓰자. 요거를 디폴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으로. 만약에 습관이 너무 막 처음부터 막 세 장이라면 제가 했겠어요. 뭘 글 쓰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책을 읽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더 많이 쓰라고 그러면 대부분 못 써요. 그래서 일단은 빈 공간에다가 아무거나 좋아요. 다 적어요. 근데 맨 끝 마무리는 감사로 합니다. 마무리에다 반드시. 왜냐면 여기에 부정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쓰기에다가 그런 겁니다. 작은 적어놨어요. 네. 그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은 이제 삶을 바꾸는 어떤 뭐 첫 번째랄까 가장 이제 쉬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독서인 것 같고 네. 독서가 결국에는 이제 배움인 거잖아요. 네. 이런 배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삶에 작용해서 삶을 바꿔 가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아,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이게 끌어당김이라는 건 주변의 에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3시에 일어나니까 주변에 3시에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레이더에 잡힌 건 어떻게 제가 그때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쵸. 연결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생각이 들어가서 그 생각이 1초 안에 네. 바뀌어버리면 네. 그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되게 유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네. 재테크에 가는 세미나를 듣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뭔가 경매라는 단어를 네. 레이더에 덮어가지고 네. 그 잠재의식에 경매가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 이거 경매와 관련된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다음에는 네. 그것과 맞닥뜨려가지고 네. 그 공매를 안 하더라도 그거와 같은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상가를 산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배움인 거죠. 꼭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끌어당김이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트랙을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 목적지는 자기가 그 설정한 그 목적 있잖아요. 목표 얼마 벌겠다는 그거에 네. 가 있어요. 그것이 경매가 됐든 부동산이 네. 됐든 땅이 됐든 토지가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작가로 해서 인쇄가 네. 됐든 강연비가 됐든 네. 어떻게 되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네. 그 내가 원하던 그 결과치는 네.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오죠. 아까 그래서 학원을 그 씨앗이에요. 백만년자 된다. 그 씨앗을 네. 아예 안 심는 사람하고 될 거야 라고 하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아프냐면요. 이렇게 이런 질병이냐면 이 미래의 꿈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프 베조스나 이런 그 스티븐 코비 박사도 얘기하는 네. 게 뭐냐면요.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네. 내가 나한테 할 그 말들 있잖아요. 네. 그 꿈들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80살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민규 교수님 실행률 달비다 끌린 네. 사람 1% 다르다 네. 그분도 얘기하는 걸 항상 역산 스케줄링을 하라고 그래요. 80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 건강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그 다음 자식 손자 다 잘 됐을 때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뛰게 된 이유도 80대 90세까지 팔팔팔 날라면 지금부터 뛰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맨날 뛰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뛰자. 뭘 떠나서. 그래서 거기 플랜 B를 갔다가 배수지를 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네. 많이 추우면은 주차장을 뛰고 그다음 헬스클럽에서 뛰고 헬스클럽이 이제 뭐 문이 새벽에 안 열면 네. 한강에서 뛰고 이런 어떤 예외 상황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담임 맡을 때 애들 네. 그 급훈이요. 예외는 없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지금 그 예외는 없다라는 게 왜냐면 인생은 예외잖아요. 생로병사 사람 예외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고뇌에서 예외가 없어요. 결국엔 그렇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그쵸. 해서 아까 의미를 찾아서 행복하게 매 순간을 사느냐 그거는 요 습관 8가지 습관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새벽 3시가 네? 다른 시간대가 좋은 게 네? 그때 예외가 없거든요. 예외가 없죠. 예, 뭐 누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모든 전 세계 CEO가 그 얘기를 해요.
예외가 없어.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한테 맞아요. 전화로. 그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약간 신하고 만나는 경지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왜? 누구와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전화요. 오늘 왜 안 와요? 너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의식은 이제 탁 사념이 들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공 습관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 미라클스라는 8가지 습관을 제시해 주셨고, 이 8가지를 하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핵심, 이 성공 핵심.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교육학을 좀 제가 이제 또 그런 걸 전공했잖아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Learned Disabilities라고 해서 학습된 무기력 개념은 우리가 새해 1월 1일에 습관을 세워요. 근데 우리 저기 헬스클럽 우리 그 회원님도 계시지만 아니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 모닝하는 대표님도 계시지만 1월 1일하고 그 2주 동안 중순까지만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산행 가자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 세우냐? 1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얘기하는 시작을 해요. 0에서 1이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되면 막 짐 다 정리하고 막 하면서 1월 1일에 이제 해를 보고 이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침에 가면 피곤해.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월 2일은 다 흐지부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습관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10kg 빼기. 지금 먹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빼라고 하고 자꾸만 나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TV키니까 막 연예인들이 김태희가 막 45kg고 근데 걔도 막 헬스클럽 가서 저는 앞으로 나왔으니까 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에 거죠. 의해서 학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에서 나는 그게 안 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자꾸만 심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10kg가 어떻게 금방 빠져요? 10kg를 위해서는 아까 육상 스케줄링 했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에 2kg씩 5개월을 뺀다. 이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너무 큰 목표를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하라는 걸 뭐 뭔가 쓰고 정말 하고 싶으면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쓰는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나 이번 연대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책 볼 거야, 뭐 100권 읽을 거야. 아무렇게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생각은 해놨어요. 근데 그 1월 1일 되면 되게 피곤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작심한 것들이 그 다음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1월 1일은 무조건 다 작심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1월 1일 날 1초만 그 다음날 1초만 일어났을 때 성공이라고 치자. 자리에 일어나서 점프 한판 하고 아 즐거워 하면서 이거를 1초라고 성공이라고 쳐야 해서 그 성공의식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습된 무기력감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 너는야 저능아야 너는 열등아야 이런 말을 들었었던 거를 계속 내가 나한테 깨줘야 돼요. 나 오늘 성공했네? 나 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좀 이제 제가 여기서 커뮤니티의 힘을 얘기했지만 좀 같이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성공할 그러니까 이렇게 확언하는 거죠. 나는 I succeed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 난 성공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성공한다. 성공 살아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그렇죠. 숨 쉬고 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1초 숨 안 쉬면 들쓴 다음에 날숨 안 나가면은 이 세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10kg 뺀 걸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되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백만장자 뭐 100억이 뭐 10억이 있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디폴트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죠, 솔직히. 그쵸, 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이 감사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운으로 다 돌리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0원이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빵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 습관 이런 걸 관찰하잖아요. 근데 정말 관공서를 가거나 어떤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다 보면은요. 식당을 가면은 정말로 이런 의식 있는 집자에만 교수가 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쓰더라고. 1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5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무서에 가가지고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분이 약간 세무에 대해서 뭔가
이제 따지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여성 거기 그 직원한테 막 계속 어떤 그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여성 네. 그 직원이 문제가 아닌데 그 모든 그런 어떤 불평을 그분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차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의식이 높아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이 습관이 문제구나. 이 사람들 계속 계속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분은 계속 계속 싸우려고 해서 뭔가 책임을 자기의 책임을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막 계속 계속 막 이러고 있구나. 이것에서 이제 제가 차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공학을 연구하고 저도 거의 책을 만 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연구하고 이제 하는데 전부 다 거기 강조하는 게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돈을 벌려면 아까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모두 다 감사하면 돼요. 그럼 빨라요. 왜? 감사라는 에너지는 되게 높은 주파수거든요. 그럼 이 높은 주파수면요.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감사의 상태에 있으면요. 그 빨리 와요. 네. 네. 아, 너무너무 재밌는데. 네. 저는 너무 사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네.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저는 이 영상에 다 담길까? 이게 이런 약간 이 느낌과 이런 전달력이 다 담길까? 이게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읽기, 이건복 선생님의 채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전해 주시려는 이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성장을 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건 공이에요. 공. 공이라는 건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더 텅 비어 있다는 거를 공의 상태를 우주의 그런 어떤 텅 빈 공간을 체험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 근데 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행복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스스로 실천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장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 책을 읽고 아침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성장해서 자아실현에 대한 최고 단계의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책이에요. 책.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복 선생님은 렉스 리딩이나 아니면 뭐 일주 습관이나 이런 책을 사셔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탁 펴가지고 거기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를 오늘의 메시지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엔 다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너무 막 크게 처음부터 막 책을 뭐 하루에 한 권 읽을 거야 이런 분들은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에요. 성공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것이 성장해서 이때 단계가 되면 뭐 안 해도 알아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의식에서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생각하면 1초만 그 자리에서 탁 바꾸는 거죠. 의식을. 그래서 1초를 기억하시고 만약 1초가 안 된다 그러면 습관인데 기적은 1초인데 이 생각의 1초 습관이 안 되면 그냥 일어날 때 감사. 그냥 감사라는 말 한 번만 하셔도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읽기 채널을 저도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